자, 이 문제는 별표 한 3개 정도 하시고,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이고 이랬죠. 이거 꼭지점을 지난다는 뜻이네, 그죠?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만나죠. 만나고 이때 방정식 f(2x-3)은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. 일단 이그 조금 복잡하니까 요 간격을 먼저 또 생각해 봅시다. 천천히. 이 간격이 지금 같잖아요. 그죠? 그죠? 같으니까, 여기는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?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t만큼 같다. 이게 t라 그러면은,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로 바뀌겠죠. 그죠? 자, 여기를 알파라 하고, 여기를 베타라 합시다. 됐죠? 그럼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F, 알파는 0, F, 베타는 0 되겠죠? 그죠?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의를 두는 거예요. 베타가 좀더 크다. 이렇게. 알파보다 더 크다. 이렇게 두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, 자, 보세요. 이게 F, 그죠? 알파는 0이, 이 알파가 돼야지만 0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F,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대접 0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이거는 2x-3이잖아. 그죠? 그러면 2x-3이 알파, 2x-3이 베타 이렇게 둬도 되는데, 자, 이렇게 알파고, 2x-3이 베타다 해갖고, 이두 근이 나오잖아요. x는 해갖고, 그죠? 근데 이제 좀 우리 구별하겠어.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. 근을 갖다, 이것의 근을, 이 근을 x는 p하고, Q라고 합시다. 이 근을. 그럼 여기가 뭐로 됩니까? 2P-3이 되겠죠. 이게 알파됨 되고. 이거는 2Q-3은 베타. 이런 식으로 해도 하든 지장없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PQ를 잡아갖고.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때 그거는 P는, 2P는 3 플러스 알파 되고, P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되고, 여기는 2q는 베타 플러스 3이 되고 q는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되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x 하나 얻을 수 있겠죠. 여기서 더하기 해갖고 뭔가를 구하셨어요.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은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t잖아요. 그죠? 그러므로 이렇게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뭐 해놨죠? 두 근의 합을 그랬죠? 그두 근의 합은 p 더하기 q겠죠? 여기에서 그죠? 가져와서 p 더하기 q를 하게 되면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,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 더하기 3, 6이 되죠? 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. 마이너스 4 플러스 6, 2를 하게 되면 2분의 2, 1이 됩니다.